세미나 주제는 지금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지금 연구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걸 갖다가 그대로 과제로 그래가지고 지금 이번 주에 이제 다음 주에 이제 3월 말까지 최종 준공고를 해야 되는데 그 내용들 중에서 주로 이제 그 주제들 조금만 뽑아가지고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본 겁니다. 그리고 그 저렴주택, 그러니까 가격이 싼 주택이 되겠죠. 이제 가격이 싼 주택을 갖다가 우리 일반 사람들한테 이제 얼마나 공급을 갖다 다양하게 해가지고 일반 그 저소득 서민계층이 직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없겠냐. 뭐 이런 측면에서 그런 주택들을 좀 공급을 해보자. 이런 측면에서 이제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여건 변화, 개념 및 유형, 실태 평가, 필요성, 공급 확대 방안 이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택이라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우리가 이거 일반적으로 의식 주가 필요한데 그 의식 주 중에 하나를 차지하는 게 주택이죠. 일단은 상당히 이제 의식 주가 없으면 어떻게든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사람은 인간의 어떤 삶에 있어가지고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택은 이제 상당히 중요한 게 되겠는데, 기본적으로 그 주택의 소유여부라든지 규모, 주거지, 이런 것들이 어떤 계층을, 신분의 차이를 나타내는 이런 역할까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다음에, 주택에 대한 어떤 계급적 규정이 일어나고 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손마크 씨 같은 경우에는 주택을 갖다가 가진 자, 그 다음에 세를, 월세를 사는 사람들, 이걸 갖다가 부동산 계급사회라는 책을 보면은 다섯 단계로 이 주택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계층을 나눠놨죠. 우리 사회가 이 주택을 가지고 이러한 어떤 계층적 상황까지 오게 됐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주택 공급 정책은 60년대 공영주택법회가 투표해가지고 2000년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뭐 주택법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 말씀드린 이 변천 과정은 기본적으로 이제 주택을 갖다가 공급하는, 어떻게 공급하느냐, 거기에 대한 어떤 변천 과정이 되겠습니다. 현재 주택 공급 정책 현황과 실태를 보시면은 인구는 지금 한 4,800만 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가구가 1,700만 호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400만 호가 지금 1인 가구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10년 중고주택 총조사 잠정집계 결과인데 자꾸 그 전체 가구 수는 약 9.1%가 전 이제 입주원 대비 9.1% 정도가 증가한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2010년도에 그 1인 가구는 약 20, 점유율로는 27%인데 증가율로 보면은 23%가 증가를 해가지고 상당히 그 일반 가구 수보다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걸 갖다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가구 원수도 그에 따라서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또 주택은 지금 총 1,400만 호 중에서 아파트가 약 860만 호를 차지점유를 해가지고 58%가 이제 그 주택 중에서는 아파트가 점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주택 보급률은 그 과거에 이제 썼던 그 주택 보급률을 가진 111%고 신주택 보급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과거에는 1인 가구나 단독 가구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주택에서 안 넣었었어요. 근데 이제 현재는 이제 그걸 다시 넣어가지고 집계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중에서도 이번에 이제 100%가 넘는 걸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자가주택, 그러니까 내가 자기 집을 갖고 있는 그 비율은 2000년대 54%에서 현재 약 한 60%, 62% 정도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은 100%가 다 공급됐는데 아직까지 집 갖고 있는 사람은 한 60% 정도 수준이다. 그러니까 나머지 40%는 다가구를 갖고 있는 거죠. 여러 가구를 이제 확보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매매 가격 지수를 보면은 그 전체적으로 봐도 그렇고 뭐 아파트, 단독, 연립 모두가 과거에는 대형이 가격이 높고 중형, 소형 이런 순서로 가격이 좀 낮았었는데 이 가격 지수가 현재는 소형주택이 모두가 다 소형주택이 급격하게 이렇게 증가를 하고 매매하면서 증가를 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은 더 힘들다는 거죠. 좀 더 이제 작은 집은 더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고 큰 주택은 가격이 좀 덜 오르니까 그러니까 없을수록
작은 집에 사는 사람일수록 더 힘들다. 이걸 갖다가 할 수 있고요. 그걸 갖다가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표가 이제 그것이 이제 가구 소득 대비 주택 가격 지수인데, 우리 집에서 처음 벌어들이는 소득을 가지고 주택을 갖다가 그 하려고 할 때 어느 정도 비율이냐. 이게 이쪽이 이제 주택 가격이고 이쪽이 가구 소득인데, 소득이 제일 낮은 사람이 1분위, 20개, 5분위로 나뉘기에는 20%씩이에요. 2, 4, 6, 8, 10. 이제 이런데 5분위가 제일 상위 20%가 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유사한데, 그러니까 제일 낮은 계층이, 이거는 뭐냐면 주택 가격의 평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위 20% 주택의 평균 주택이라는 얘기예요. 주택 가격으로 봤을 때. 제일 소득이 낮은 사람이 가격이 낮은 주택을 살 때 5.7배, 그러니까 자기 소득에 5.8배가 있어야지 집을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가장 비싼 집을 갖다가 살라 그러면 약 48배의 소득, 자기가 현재 벌어들이는 소득 48배의 소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연간 소득으로 보시면 되니까 48년 걸린다는 거예요. 제일 비싼 집 살라 그러면. 근데 이제 5분위 상위 20%는 한 7년 정도, 6년이나 7년 정도를 갖다가 벌면 가장 비싼 집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없는 사람일수록 그 주택을 구입하는 여건이 너무 힘들다. 이런 걸 갖다가 이제 그걸 보여주는 표고요. 서울인 경우는 더 심하게 나타난 걸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인구 사회 구조 변화인데, 뭐 다 아시겠지만은 2015년을 기점으로 이제 인구는 줄어들기 시작하고 증가율도 갖다가 이제 증가율이 이 0%인데 이 0%에서 2015년부터 내려가기 시작하죠.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그래서 인구가 이제 줄어들기 시작한다. 통계청에 의하면 그런 내용이고, 그렇게 줄어들면서도 노인계층, 노령층이 급격히 증가한다. 약 2020년도에는 지금 34% 정도가 이제 노령계층이죠. 65세 이상이 34% 이상이 될 거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결과적으로 가구 수가 줄어드는 이제 1인 가구, 그 다음에 그 노인 가구, 이런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주택의 수요가 늘어난다. 이 말씀을 지금 계속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아까 설명드렸던 거고요. 1인 가구가 1985년 6.9%에서 지금 23.4%까지 증가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또 하나는 이제 도시 정비 사업이 갖다가 이제 전국적으로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데, 뭐 뉴타운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서울시만 2010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분당 신도시 1.4배의 면적이 지금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이걸 갖다가 보면은 분당 신도시는 약 66.8배에 해당하는 면적이 재개발 재건축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교육으로 시작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이런 재개발 재건축은 뭐 아시겠지만은 그 단독이나 연립 노후된 그런 주택들을 밀어버리고 아파트를 갖다가 건립하는 거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제 단독주택이나 이런 주택에 여러 가구가 나눠서 살았지 않습니까? 뭐 1층에 누가 살고 2층에 누가 살고 이랬는데, 그걸 갖다가 한꺼번에 다 멸실을 시키다 보니까, 다 없애다 보니까, 멸실은 지금 2006년 이후에 이거는 이제 서울시에서 직접 조사를 한 겁니다. 그 위원회를 운영해서. 4만 8천 호를 갖다가 멸실을 시키는데, 그 기간 동안, 학생 기간 동안 공시된 거는 13만 6천 호를 갖다가 멸실 시켰는데, 6만 7천 호. 그러니까 약 7만 호 정도가 소형주택이 이제 멸실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점점 더, 결국은, 지금 현재 전세를 살거나 월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갈 집들이 자꾸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이런 일들 때문에. 결국 이번에 어떤 전세, 대란이나 이런 것도,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면서 누적된 어떤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저렴주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저렴주택의 개념은 이제 명확히 학문적으로 딱 정의된 건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각종 연구 논문에서 이제 그 정의를 갖다가 이제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기본적으로 그 지급 능력, 그러니까 집을 살 수 있는 능력이죠. 이 지급 능력에 따라가지고 자기가 그 부합하는, 지급 능력에 부합하는 낮은 수준의 가격으로 공급하는 주택. 뭐 이렇게 좀, 뭐라 그러죠? 이 정의가 뭐 딱 이렇게 나오진 않고 여러 가지로 이제 정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다양한 개념에 대해서 다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규모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면적이 있어가지고 평균 면적보다 좀 낮은 주택. 일반적으로는 이제 국민주택 규모가 85제곱미터라고 하고 있고 소형주택은 60제곱미터 이하, 20평 정도 되죠. 이 이하의 주택을 갖다가 뭐 소형주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이제 규모만 기준을 해서 그렇습니다. 소형주택이라도 비싼 주택은 상당히 비쌀 수도 있으니까. 소유권을 기준으로 할 때는 이제 자가주택이 아닌 보통 임대주택을 갖다가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주택 품질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그 품질이나 자재 등이 좀 저렴한, 그러니까 고급 자재를 안 쓴 일반적인 자재들을 쓴 주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거주자를 갖다가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이제 주로 중하위계층이 소득계층이 거주하는 주택, 그 다음에 소유권의 분할, 집 주택의 소유권을 갖다가 분할을 갖다가 기준으로 할 경우에 그 소유권의 일부, 뭐,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 소유권이 뭐 소유권의 조건이 뭐 이용하고 사용하고 매각할 수 있는 이런 그 주택의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